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. 전남 여수의 섬 장도에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.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.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. 길이 200m의 다리를 지나 여수의 섬 장도로 들어가면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인 창작 스튜디오가 줄지어 있습니다. 창작 스튜디오는 예술인의 작업 휴게 공간으로 조각동, 회화동, 문예동 등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6월 7명의 작가가 선정돼 입주를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저희들이 입주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작업을 한 결과물이 내년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아마 발표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6개월 동안에 좀 충실하게 작업들을 준비해가지고 좋은 작업을 좀 선보이고 싶고, 또 개인적으로 내년엔 지금 6월달에 광주와 또 10월달에 여수에서 2개의 어떤 개인전을 지금 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발표전이 끝난 다음에 아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는 10월 중에는 창작 스튜디오를 개방해 입주 작가의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우리 시와 GS 칼텍스가 만들어 놓은 장도 예술의 섬은 우리 여수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소통 공간입니다.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장도 예술의 섬이 여수의 문화예술 수준을 올리고 우리 지역 작가들과 다른 지역 작가들의 소통,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소통 광장이 되도록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지난 2012년 문을 연 예울마루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도 큽니다.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창작 스튜디오는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요람터가 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